걸출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 초대석 종방 스페셜 2탄. 아, 드디어 이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셨습니다. 우아함과 아련미의 결정체. 결정체. 복수의 화신. 화신. 하지만 안 믿었던 주단태의 득작 지켰다. 주단태 나쁜 놈. 심수련 그 자체 펜트하우스 이지아 씨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홍보하러 오셨을 때 이 정도까지 잘 됐을 줄 아셨었어요? 드라마 이렇게 너무 잘 돼갖고 지금, 그죠?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20%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20% 넘으면 또 나오겠다고 했는데 20%가 뭐예요? 거의 30%. 그럼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려 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야, 아, 공약을 걸었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약속을 지키셔 나오신 약속을 거예요. 지키는 여자. 의리의 이지아 씨입니다. 예. 예. 연말에도 장난 아니 또 다 휩쓸었어요 거의. 축하 일단 먼저 축하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최우수 연기상. S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 아, 4929님, 꺅! 언니는 얼굴 3초 공개 안 하나요? 해야지. 지아 언니 5초 갑시다. 라고. 여기 앞에 그 카메라 보이시죠? 아, 네. 그 카메라로 마스크 살짝만 내리시고 5초만 정도. 예, 그 정도는 우리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는 잘 쓰고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쓰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야. 진짜 별빛이 내렸네요. 이분께 선물 하나 골라 주시죠, 지아 씨가. 선물 하나. 아, 읽어주시면 덕분에 됩니다. 얼굴 영접을 했습니다, 선생님. 왁싱. 왁싱 상품. 왁싱 되겠습니다. 왁싱 상품. 근데 약간 우아하게 왁싱. 예. 있어 보이는 왁싱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와. 도일영님이 전에 나오셔서 개자식이라고 소개하셨던 거 진짜 웃겼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마다 지아님의 개자식 그 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찰떡같이 달라붙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본인들의 남편을 좀 표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지아 씨는 개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와, 정말 그 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이제 던져줬던데 그 중에 하나가 각자의 남편을 아까 얘기 자랑을 좀 해달라 그랬었는데 자랑이 아니었고 이 자식이라고 모두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지금 딱 그래요. 저는 다 봤거든요. 검사서 하셨어요? 예. 아, 근데 진짜 마지막에 등에 칼 맞고 죽을지 진짜 몰랐어요. 예. 안타까워하셨죠 많은 분들이. 네, 이지아 씨도 몰랐죠? 저도 몰랐죠. 그 거의 엔딩 가서 뒤에 가서 알았죠. 아. 워낙 이렇게 비밀리에 붙여졌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정민이 패닉이었다고. 배우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본인들도 본인들이 연기는 하지만 대본이 손에 들어왔을 때 이러는 거지. 저 컷 뭡니까? 저 너무 귀여워요. 심시원 살려! 다 살려내라고. 주단태! 그 저건 뭐예요? 아, 저기 주단태 옆에는 너무 이제 방송용이 아니라서 모자이크로. 그러니까요. 난리 났었어. 펜트하우스 지금 마지막에 보고 온 국민이 저랬어요 지금. 김수련을 살려야 된다고 다들 막. 지난번에 눈 왔을 때 이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이거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야,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거 눈 왔을 때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인증샷을 눈밭에 심수련 살려라고 찍으셔가지고 인증샷을 올리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 죽는 대본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뭐 어떠셨어요? 이 연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진짜 처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연구를 했지만 보면서 진짜 와 화가 나더라고요. 누구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사실 우리보다 더 먼저 충격을 받으신 그러니까 먼저 전 국민보다 먼저 충격을 연기자로서 받으시고 아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시지만 그래도 마무리 잘 하시려고 또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해주시고. 김명희 님이 수련 언니 죽기 전에 내가 주단태 먼저 죽였어야 하는데. 아직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야, 김명희 씨도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자, 갑니다. 명희 씨한테 드릴 선물은요? 100개 되겠습니다. 100개. 안녕히 주무세요. 100개.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박분건님 거?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수련 씨, 유진 씨가 수련 씨 칼로 찌른 거 아니에요. 주단태가 찔렀어요. 아, 또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네, 갑자기 뭐 이렇게 또. 예. 아, 방송에서는 그런 걸로 나오니까. 예. 아, 방송에서는. 아직... 그래도 21부에는 주단태가 찌른 게 다 보여졌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끝까지 본방 사수를 안 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 첫 장면인가요? 그 첫 행가 나올 때 엘리베이터 이렇게 쭉 이렇게. 아, 네네. 예, 그래도 나오는데 중간에 누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예. 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첫 회부터 사실. 네. 그 어떻게 찍은 거예요? 저는 그 크로마키에서 찍었어요. 아, 아무것도 그래? 없는 파란 화면을 보고 저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카메라랑 그 카메라랑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를 다 맞춰가면서 제가 어디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았죠. 그거 딱 소리 지르는 거 한 장면 찍기 위해서 2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아, 네. 아, 근데 그 장면이 임팩트가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틀 걸려 찍을 만 하게끔. 그렇지, 우리 내리에 꽉 박혔잖아요. 예. 네. 아, 대단하네요. 아, 우리가 또 이제 펜트하우스 명장면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예, 먼저 그 사회 병원 씬. 들어보는 겁니다, 장면을. 예, 예, 예. 예. 오래전에 내가 낳은 딸이 박기옥. 아, 이게 어떤 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이 씬이 오래전에 제가 낳은 딸을 주단태가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딸이 제 딸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제 딸이 아니었던 거죠. 그걸 확인하게 되는 장면. 네.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되고 사실은 엘리베이터 아까 그 말씀하신 거기에서 내려가면서 누군가 떨어져 죽는데 그 아이가 제 친딸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아, 너무 충격적이야. 충격적이죠. 아, 좀 들어볼까요? 안정제를 놔드릴 테니 푹 주무십시오. 안 들어가지 마. 나 이거 부러지고 가. 네가 사람이야! 근실자! 근실자! 윤실장 진짜 너무 오늘 우리가 나쁘더라고. 힘들어 윤실장. 힘들어 지금. 아, 윤실장 진짜 씨. 엄청나게 오열하시면서 연기를 해주셨는데 네. 안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그리고 제가 묶여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제가 아플까봐 약간 느슨하게 묶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리얼하게 연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꽉 묶어달라고 해가지고 꽉 묶었는데, 더 꽉 묶어달라고. 예, 그런 다음에 정말로 막 난리를 치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고 풀려고 하고 몸부림을 막 치니까 정말 진짜 너무 온몸이 다 쑤시고 그 다음날 병이 나가지고 한 이틀 드러누워 있었어요. 이 씬을 연기하시고? 네. 야. 그게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써서 그런가 봐요. 그 어떤 운동을 했을 때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이지아 씨 실제로 보니까 더 여리여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는 그날 집에 가서 바로 골아 떨어질 각이거든요. 이 이틀 동안 알아 누우셨다고. 예, 예. 이거 찍으실 때가 좀 많이 추울 때 아니었어요? 그때 좀 사늘할 때죠. 예. 많이 추우실 때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겠어요. 연기하시려면. 네. 체력 관리 그렇죠. 정말 잘해요.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십니까? 계속 꾸준히 했었죠. 근데 이제 촬영하면 이제 못 하니까 예전처럼은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워낙에 감정 소모가 그치. 많은 역할이라서 쉽지 않았어요. 다음 장면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19회였던 것 같은데요. 헤라클럽 나쁜 놈들 버스에 다 몰아넣고 복수에 불쇼했던 장면, 그 장면인데요. 처음에는 정치를 숨기고 말도 막 음성 변조기로 하고 그러다가 망토에 모자를 쓱 넘기면서 딱 나오잖아요. 이야, 그죠? 핵사이다. 핵사이다 장면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수련씨? 심수련! 당신 자식들은 그렇게 소중한 줄 알면서 어떻게 민세라한테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있지?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이 일꾼이게 네 짓이야? 심수련! 저 여자가 저게 도란다 진짜! 민서라 내 딸이야! 왜
이게 저희한테는 화면도 보이는데 화면이랑 입이랑 안 맞아서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와. 어, 이 장면 하면서 사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날 정말 추웠거든요. 네. 그래서 추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생 저도 했지만 제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될 정도로 다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막 물 맞으시고. 네, 물, 오, 추운데 물 맞으시고. 물 맞고. 근데 그 옷이 젖으면 정말 더 춥잖아요. 더 춥죠. 그 상태에서 몇 시간을 새벽에 촬영을 하셨으니까 아침까지 촬영하셨으니까 다들 너무 고생하셨죠. 옆에 계셨어요? 이렇게 촬영하는 거. 네, 저는 좀 더 분량이 일찍 끝났는데도 못 가겠더라고요. 미안해요. 예, 네, 그래서 저 끝까지 같이 기다렸어요. 아, 막 그 똥물에 빠져서 기어가고 막 이런 장면 막 나왔잖아요. 오, 장난 아니에요. 야, 연기들이 그냥 네, 대단했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다 친하시죠? 네. 그러니까 또 옆에서 기다려. 미안해가지고 가족이 되잖아요. 한번 작품 네. 찍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 심수련 명대사들 흉내내는 분들도 참 많아졌는데 아까 저 상품 소개하셨던 그분 우리 이제 스벅만 씨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아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까? 네, 아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자, 컬투저 19 스벅만 씨인데 정말 똑같이 따라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설아야, 엄마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우리 설아 많이 아팠지. 엄마가 우리 설아 괴롭힌 사람들 전부 다 잡아내서 모조리 다 찢어버릴 거야. 어떠세요? 어떠세요?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흉내내는. 아, 그래요? 저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약간 아니, 본인들은 아니, 잘 몰라. 아니, 나는 나도 정우성 씨, 뭐 또 이정재 씨, 또 유명한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흉내내신 분들 그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몰라. 그러면 이 대사를 한번 심수련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그 목소리 네. 직접. 뭐 그러니까 심수련을 따라하는 수복만을 따라하는 이지아. 나온다 나온다. 설아야, 엄마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설아 너무 아팠지. 엄마가 우리 설아 괴롭힌 사람들 전부 다 잡아내서 모조리 다 찢어 갈겨버릴 거야. 내가 근데 여기 갈겨버린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찢어 갈기는 게 훨씬 더 와닿았어요. 와닿았어요. 완전 몰입. 다르네. 역시. 그 엄마의 마음은 진짜 찢어 갈고 싶은 마음일 거잖아요. 드라마 끝나시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 쉬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셔가지고. 그래, 맞아, 네. 맞아. 배윤영 씨. 신비주의 화신이었는데 요즘 보니 완전 먹방 요정이던데요. 오늘은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어요? 먹방을 어디 공개를 하세요? 아니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셨어.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먹는 것들을 다 이렇게 편집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는 걸로 나왔어요. 실제로 많이는 안 드세요? 많이도 먹어요. 많이도 네. 먹고 네. 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잘 먹는. 요즘에 최애 음식은 뭐예요? 이지아의 최애 음식. 심수련은 뭘 먹고 사나요? 너무 많죠. 최애? 네. 글쎄요. 요즘에 그냥 하나 딱 꽂힌 거.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하는 또 이렇게 추천해 주면. 근데 되게 다양하게 드세요. 그 네, 방송에 나오신 거니까 그냥 뭐 도넛에다가 뭐 곱창 뭐. 예? 청국장에 뭐 다양하게 드시더라고요. 또 그 곱창 전골 땡기네요. 갑자기. 곱창 맛있지. 네, 전골도 맛있죠. 곱창 좀 빨간 거 좋아하세요? 전골? 아주 매운 거 매콤한 거? 네. 아, 매콤한. 망원동에 그 집 맛있는 집 있잖아요. 청 쪽에. 아오. 청어 땡 거기. 예.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예. 가까운데. 예. 요즘에 그냥 그래도 방송도 곧잘 좀 예능 같은 데좀 나가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예능을 이번에 좀 여러 개 했는데요. 재밌어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보니까는. 해보고 싶은 예능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해보고 싶은 거. 근데 저는 되게 만남의 광장이 되게 많이 나가고 싶었거든요. 아, 맞네. 근데 이제 나가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좋은 추억 만들고. 아, 오늘 저녁에도 방송하네요. 그건 또 깨알같이. 깨알같이. 홍보를 또. 김희철 씨랑 좀 많이 보기에는 친해 보이셨는데 원래 그 전에도 알고 지내셨던. 아니에요. 저 거기 그 만남의 광장 가서 다들 처음 뵀어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네, 저를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시니까 먼저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희철 씨가 또 배려가 희철 씨가 워낙에 또 배려 잘하시고. 네, 또 근데 반대로 뭐 희철이랑 다른 분들은 또 좋게 이제 내가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잘 해줘서 너무 재밌었다 하시는데 사실은 먼저 그쪽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제가 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식은 진짜 어떻던가요? 정말 맛있어요. 네. 백 선생님의 그 손맛은 진짜? 네, 왜냐하면 그 계속 먹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계속 먹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맛이 없으면은 배가 부르니까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맛있어요. 계속 맛있는 게 또 나와. 계속 맛있어. 네. 얼마나 행복할까.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온앤오프 밥 먹으면서 너튜브 보는 것도 공감을 상당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뭘 주로 보세요? 너튜브 저요? 저 보통 저 다큐멘터리 같은 거나 다큐멘터리? 아니면 그냥 저는 혼자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저도 너튜브 봐요. 이렇게 켜놓고 보게 되잖아요. 본인이 좋아. 저는 저 야구 쪽에 관련된 걸 좀 많이 봐요.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뭐 영상 같은 거. 저는 살인사건 콘텐츠. 아 진짜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콘텐츠. 살인사건 뭐 이런 것도 엄청 그런 것도 저 보긴 하는데 저는 과학 쪽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과학? 뭐? 우주도 있고 그 뭐 과학 관련된 거. 외계인 이런 것도 보세요? 그럼요. 외계인. 외계인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약간 살면서 그런 거 한 번씩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왜 비행 접시 같은 거. 저희 감독님이 UFO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부러워요. 근데 가끔 형광등 오래 보고 있다가 눈 감았다가 뜨면 계속 착시 현상. UFO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와 그렇구나. 약간 과학을 좋아하시네. 뭐 공상 과학 서적도 엄청 많으시다고. 그냥 그런 게 흥미롭지 않아요? 뭔가? 흥미롭긴 하지만 그게 빠지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 안에는 뭐가 나오나요? 저는 물체주머니 이후로는 과학을 잘 몰라요. 물체주머니 오랜만이다. 이야 네. 진짜 오랜만이다 물체주머니. 아니 뭐 새로운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하면 그거 들어가서 찾아봐서 보고 뭐 달에서 물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나오면 들어가 찾아보고 이런 거죠. 아 그래요? 네. 혹시 망원경 집에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큰 집에 가면은 혹시 그런 거 하고 싶긴 해요. 그럼 이제 뭐 지구가 뭐 달과 이렇게 겹쳐지는 그 순간에 또 보여지게 되고 그런 거 전체 망원경 같은 게 있으면 재밌잖아요. 막 가끔 막 하늘에 있는 별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좋아는 하는데 본인이 별인데 뭐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아 재밌죠 뭐 그런 거 보면.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과학에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이렇게 과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 네 그냥 저는 이런 모든 게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지아 씨가 출연했던 작품들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방송놈들이 질문을 이렇게 놨어요. 뭔가 까르르 웃고 떠들고 이런 장면은 거의 못 봤던 것 같다. 맞아, 약간 신비롭거나. 왜요? 애처롭거나. 저 데뷔할 때 태양사 신기에서 수진이가 그런 역할. 그랬네. 근데 그때 이후로는 또 못 본 거죠. 저는 그때 그 작품을 하고 바로 인터뷰를 했을 때 기자님들이 전부 다 제가 수진이 같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네.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나타나면 너무 당황해 하셨어요. 근데 또 지금은 그런 까르르 웃었던 모습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 연기 잘한 거죠. 그냥 지나갈 뻔했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연기자분들은 하시면서도 또 어떻게 막 계속 어떨 때 또 이렇게 막 어떤 캐릭터가 막 탐이 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혹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야 저건 내가 했었으면 했었으면 나 참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작품 있어요? 역할. 글쎄 저는 그냥 저한테 안 온 거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해요. 또 가감이 그냥. 그런데 그냥 어떤 작품을 딱 찝지 않고 얘기하면 츤데레 캐릭터인데 허당끼 있고 약간 좀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약간 밝은 역할인데 츤데레 캐릭터인데 허당끼가 뒤에 허당끼가 있어.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완벽해 보이면서도 약간 허당끼도 있고 사랑스러운 그러면서 이제 잘해주긴 했는데 뭐 이런 거지. 약간 오다 주었어 같은 느낌.
보다 좋았어. 자, 이지아 씨 요거 한번 외쳐줄 수 있는지 방송놈들이 네. 요청하네요. 네. 네. 이거 어떻게 41077 요거 한번 읽으시고 50원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50원은 요거... 딴 사람들이 해줄 겁니다. 아, 네. 아니, 요, 큰 것만 읽으시면 돼요. 아, 네. 예, 예.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 그렇죠. 네, 여기로 뭘 보내주면 되냐. 배우 이지아 이런 캐릭터 한번 연기해달라 하는 거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지금까지 그렇지. 안 하셨던 것 중에 네. 예,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대사들도 조금 넣어서 보내주시면 예, 보내주시면 저기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두 커피 이지아 씨가 쏘신다고 합니다. 우후! 예, 저, 예, 사실 저희가 쏘는 건데 이지아 씨. 반응이 여기서 갑자기 오시와 이렇게 그 소리 질러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 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외쳐보실래요? 한번 더 해주실래요? 네, 한번. 이지아는 한번 외쳐주세요. 이지아는 이지아는 예쁘다. 우와, 이거 뭐지? 어디서 이거 준비된 거예요? 네. 자, 저희가 문자 계속 받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라리 요우 투시 탈출 컬투 자, 지금 두 분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박성원 씨 로고송이 열심히 나가는 사이에 두 분의 식성이 아주 지금 낙곱새 얘기가 나오면서 악수까지 네. 가셨어요. 지금. 네, 지금 거기에 미리 중국 당면을 조금 불려나라에 박수를 치시면서 악수를 청해 주셔가지고 아, 앞 얘기부터 다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낙곱 처음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곱창집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알아요. 뭐 이렇게 되면서 얘기하다가 아우 나 집에 가서 낙곱새나 먹어야겠다. 그랬더니 낙곱새 저도 주문했어요. 거기다 중국 당면을 불려서 넣어서 먹으면 박수를 치시면서 손 악수. 그러니까. 네. 진심이라 진심이에요. 그 거기에 밥까지 볶아 먹 드신다고. 집에서 밥도 이렇게 혼자 볶아서 드세요? 거기 밥 마지막에 볶아 먹으면 거의 뭐 예. 끝나요. 남은 국물 옆에 떠놨다가. 그러니까 그런 냉동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 많이 시켜 먹잖아요. 예. 요즘 잘 나오. 혼자 다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는 거예요? 네, 저 뭐 잘은 안 해 먹는데 가끔 이제 해 먹죠. 예전에는 자주 해 먹었는데 이제 다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반조리 해가지고 네, 네. 밥을 볶아 먹는데 귀찮다고요 지금? 아니 이거는 안 귀찮아. 낙곱새는 다 돼 있는 게 오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잘 나와요. 일일이 네. 하는 요리 같은 것. 하... 자, 특별초대석 이지화 씨와 함께 우리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자, 문자 좀 읽어볼까요, 봉선 씨? 네, 9390님이요 태왕사신기 스크립터 주연인데. 어? 절 기억해 주실런지요? 어머. 그때는 신비한 이미지여서 친해지지 못했는데 그래도 촬영 중간 화장실에서 만나면 수더분하게 농담도 하시던 모습 잊지 못해요. 지금은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언젠간 복직해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응원할게요 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어? 어? 하셨어. 다시 와서 놀라시긴 하셨는데 기억은 하시는 건지요? 아, 나 지금 가물가물해요. 오래됐어요. 아련아련하게 생각이 나시죠? 캐릭터 네, 주연 씨. 오래전 일이라. 몇 년 전이 태양사신 기분 몇 년 전인가요? 아 그건 뭐 없는 걸로 없는 거래.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네 진짜. 12년 됐네. 5년 정도래. 15년이요? 15년이야 됐어? 2007년. 그러니까 14년. 13년. 계속 바뀌고 있어. 13년. 바뀌네. 14년. 예. 네. 여하튼간 뭐 네. 예, 아련하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선물 하나 쏴주시죠. 네. 아. 네.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대요 지금. 와. 우리 수현 씨. 네. 아이고 나 두 개 꺼냈어. 둘 다 왁싱 꺼냈어. 두 개를 실수로 꺼냈는데 두 개 다 왁싱이 나오셔가지고. 왁싱을 너무 우아하게 뽑으시니까. 네. 오랜만에 쌍왁싱이 나왔어요. 쌍왁싱 보내드릴게요. 쌍왁싱 갑니다. 쌍왁싱. 아유 반갑습니다. 쌍왁싱 가니까.
아,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달라고 캐릭터 추천하는 사연들 네. 보내달라고 했더니 몰려오고 있대요. 네. 네. 들으시고 그 캐릭터 어? 마음에 든다 하면 딩동댕 쳐주시고 아니면 그냥 땡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땡만 치면 커피 그냥 한 잔. 딩동댕 하면 커피에 K까지.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996님 언니 로맨틱 코미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구호동 캐릭터랑 붙었을 때 너무 웃겨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록언니랑 잘 되길 바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쉽거든요. 아 저 왜 여기 뭐죠? 어, 일단 좋다. 일단 좋다. 이게 뭐야 중간에 나중에 땡된 것 같기도 하고 뭘 하고 싶다가 아, 안 하고 싶다 이거였나? 예. 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나 정확히 좀 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네. 하면 돼요? 예. 다 쳐야 되나? 한번 쳐보세요. 한번. 네. 아 딩동댕이에요. 아, 예. 아, 저 로맨틱 코미디 하고 싶어요. 로맨틱 코미디. 네. 어떤 캐릭터 로맨틱 코미디? 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츤데레인데 아, 완전 허당기가 있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방금 나왔잖아. 실로폰 칠 때 허당기가 줄줄 나왔어요. 아니 근데 생각 외로 사람들이 제가 저 이런 모습을 잘 모르시고 좀 완벽하고 여성스럽고 뭔가 좀 전문직의 맞아, 여성이나 이런 역할이 어울린다 그런 역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좀 허당기가 있으시고 저요? 그럼요. 저는 아직 다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좀 허당기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짧게 앉아 있는데도 약간 그 허당미가 마스크를 세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아가 귀엽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저도 좀 느끼는 네, 것 같아요. 느낌. 네, 약간 귀여운 매력이 있으시네요. 와. 네. 아 이게 그러면 이게 로꼬도 뭐 츤데레도 이 츤데레면 오히려 좀 약간 여자 캐릭터가 좀 연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게요. 연상이라서 연하의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실 아. 근데 뒤로는 알고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 이런 거 어때요? 근데, 근데 그게 다 들통나 허당이어서 허당이어가지고 아니 그래 록언니는 어때요? 어 록언니요? 네 록언니 씨랑 연기하는 건 어때요? 어 너무 좋죠 로맨틱 코미디 상대역으로 아 로맨틱 코미디 상대역으로? 네. 어 좋죠 자 캐스팅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거 좋죠. 궁금하다 록언니 대 구호동 어떤 캐릭터가 이지아의 마음에 더 드는지 아 그 구호동은 좀 어려운데 구호동 이건 좀 너무 상반된 너무, 역할이잖아요. 네. 그럴 땐 좀 땡 쳐주시면 돼요. 아, 네. 땡. 제일 끝에 있는 거 예 고객 땡입니다. 아 김지윤 씨 가진 거 다 가진 그룹 재벌 딸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천방지축 역할이야. 밝은 에너지 소유의 역할. 아 뭐하시나요, 씨? 근데 아니 소리가 너무 뭐예요? 커서 소리 너무 크게 쳐주세요. 아 그래요? 너 놀라실까봐 듣다가 아이고 쉬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좋다는 얘기시고. 예예. 예. 아 아니 그게 다 좋은 다 아, 좋은데? 치길래 그렇게 치길래 어, 그냥 시덥잤다. 아 그렇게 치는 떨어져 떨어져. 어. 아. 다 가졌네. 재벌 딸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로꼬기도 하고 그죠? 이게 로꼬기도 하고. 아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대단해. 이것도 방지축 역할. 다 가진 그룹 재벌딸인데 아 좋네요 이것도. 밝은 에너지의 소유예요. 네. 심지어 막 너무 밝은 거야 털털하고. 아버지 역으로는 이경영 씨를 추천해 주시네요. 예. 허나니님 사이코패스 살인마 연기요.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테한테 너무 당했으니 이젠 주단테보다 더한 악역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사는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사람이죠. 어머 섬뜩하다. 같은 주단태식 높임말 하시면 섬뜩할 땐요 하셨어요. 야, 이럴 땐 이거 한번 쳐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마음에 드신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사람이죠. 오. 그러고 죽이는 거야.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사람이죠. 빡. 오. 한참. 다 마음에 드셔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이코패스 살인마 연기. 근데 배우들은 다 이런 연기도 해보고 싶어하지 않나 하는데 저도 당한 만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건 좀 있어요. 만약 이런 거 역할을 맡으시면 제가 살인 사건 컨텐츠를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 제가 근데, 진짜 많이 자주 보고 있죠. 네, 자주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오늘의 탐정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그 계속 사람을 한 계속 연쇄 살인마 귀신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맞아. 많이 죽이긴 했어요. 그때. 네.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약간
뭐 이렇게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어. 사실은 죽이고 하긴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생각났어 지금. 어, 그 연기는 그럼 어떠셨어요 하면서? 어, 너무 좋아했죠. 맞아, 이지아 씨의 얼굴에 참 많은 다 있어. 캐릭터가 있네요. 맞아, 나 순간 지금 생각이 났는데 소름 끼쳤어. 너무 무서웠거든요. 여기까지 네. 역할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네. 다 운동댕을 치고 계신데. 3684님 조카들이랑 싸우는 백수 이모 캐릭터요. 오늘 보니까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이모 나는... 안 나가 오늘은 안 나가. 아, 백수 이모는 싫어요. 백수 이모는 왜 싫으세요? 어, 조카들이랑 싸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딱 조카들이랑 잘 싸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아이들 막 엄마 이모가 내 거 뺏어 먹었어. 왜 돈 벌러 안 나가?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과자 네가 먹었냐?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 과자 네가 먹었냐? 오, 잘 어울리는데요? 어울리는데요? 아닌가? 더 이거 야, 씨, 네가 내 과자 네가 먹었어? 어, 오, 그래? 막 이런. 어울리는데? 오. 아, 그 땡 됐어요. 예예, 예, 땡입니다. 이러요, 이룡님. 언니, 헝클어진 머리에 추리닝. 그리고 비빔밥을 우걱우걱 먹는 백수 역할 어떠세요? 근데 위에랑 똑같은데 조카들이랑 안 싸우고 네. 백수 역할이네. 네. 조카는 없는 백수. 어, 그러면 이거는 할게요. 어. 조카들이랑 싸우는 게 싫은 건가 봐요. 아, 아이들이랑 싸우는 거는 어. 그렇게 평화주의자세요. 4468님 네. 딕션 쩌는 변호사 역할이요. 수트 입고 와다다다다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변호사 역할하는 심수련 언니. 아니 아니 이지아 언니 보고 싶어요. 예. 왜요? 이거 나 연기자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도. 어, 정말요? 너무 힘들어. 아, 대사 양이 많아서 그런가? 헌법 몇 조항에 어. 뭐뭐가 있고 뭐를 저도 피고인 뭐 변호사 최후 변론하세요 할 때 그 멋진 그 있잖아 그 연기. 예. 아 근데 너무 좋죠. 사실은 배우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역할이 탐이 나는데 지금 현재 제 상태는. 조금 더 밝은 거 먼저 한번 하고. 아, 밝은 거. 네. 어, 요 나중에. 네. 아니 근데 대사는 좀 잘 외우시는 편이에요. 왜 그 속도감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외우는 속도가. 막 우다다다다 해서 막 이렇게 쏘아붙이고 이러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물론 감정 연기도 다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 이렇게 프로페셔널 변호사 역할은. 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모양이다.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어려워. 아, 너무 솔직했나? 0596님. 아, 이거 좋아하실 것 같다. 이게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이분이. 예. 우주 영화 주인공이요. 좋아하는 분야에서 잘하실 것 같아요. 마션에서 나온 것처럼 화성에서 감자 키우고 그런 거 어때요? 완전 좋아요. 오! 야. 재밌을 것 같아요. 혼자서 네. 거기서 살아남아갖고 감자 키우고 하는 그 영화 많이 있잖아요. 네. 이자 씨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갈 수 있다면 달이라든가 이런 게 가보고 싶긴 하시죠. 가보고 싶긴 한데 저 첫발 주자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보내고 나서 어, 안전하구나. 안전하구나. 5명 정도 아니면 안전하구나. 두 팀 정도 두 팀 정도 성공하면 어. 한 세 번째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딱 괜찮아. 자, 1077인 거. 테마사나 영매 역할이요. 이지아 언니 눈빛이면 아우라 넘치는 드라마 나올 듯요. 테마사. 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마사. 와, 되게 신난다.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뭐 할 수 있겠죠, 뭐. 예. 자, 우리 관계자분들이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캐스팅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 다 듣고 계실 테니까 네. 캐스팅 관계자분들 네. 이런 거 다 하고 싶답니다. 윤지연님은 구수한 사투리 하는 섬천어 역할이요. 사투리. 응. 사투리 연기를 해보신 적 있어요? 저요? 짧게요. 짧게 어떤? 예. 짧게 그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어디 사투리예요? 전라도예요? 부산이요. 부산이요? 사투리 짧게. 어. 한번 제 한번 더 여기 받아줘 보시죠. 여기 부산 여자거든요. 아니 저 기억 안 나요. 기억. 아니면 이걸 한번 해보시면 알죠. 머라차 시부리 산노를. 머라차 시부리 산노. 이게 부산 사투리거든요. 제 유행어기도 한데요. 네. 뭐라 쳐 씨부리 쌌노?
몰아쳐 씨부리 쌌노. 오, 잘한대. 오, 잘하신다. 잘한대. 잘한대. 모르겠어. 고향이 어딥니까? 저 서울이요. 저 서울이요. 몰아쳐 씨부리 쌌노. 저 서울이야. 와, 그렇군요. 어, 약간 근데 좀 고급진 이미지는 어쩔 수가 없네. 그러네. 저의 사투리를 써도 약간 스페인어 같기도 하고. 예. 어, 자, 백은진 씨입니다. 어, 지아 씨 원더우먼 1984처럼 한국판 원더우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와. 아, 액션 히어로 액션. 네, 저 액션 되게 좋아해요. 어. 액션 할 때 진심이에요. 어. 욕심. 예, 태양 사진기 할 때부터 그 액션 신이 나오면 제 눈빛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오. 욕심이 좀 있어요. 액션 신이. 아, 에너지가 움직이는 오. 에너지를 또 좋아하시는 오. 부분도 있으시구나. 한국의 스칼렛 요한슨이나. 아. 네? 그죠? 어? 안젤리나 졸리. 아, 그죠. 평소에 좀 몸 쓰는 거에 대한 거 운동을 좀 하시면서 관심이 좀 있어요. 무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요? 예, 한 예전에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무술 그 액션 스쿨 다니면서 오. 거기서 약간 탐도 냈어요. 계속 이거 하라고 하셨었어요. 아, 예. 어, 진짜 그 정도야? 실력이 대단하신가 보네요. 혹시 근데 드라마 찍는 거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샷에도 잘 잠겨야 되고 말도 잘 타야 되고 막 이런 너무 위험한 것도 많은 맞아요. 말 타고 이러는 거는 변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한 일이 많았죠. 그래도 욕심은 내시죠만 여기 대학을 꼭 쓰라는데도 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저 그런 거 되게 많아. 실제로 발가락도 부러지고 발차기를 했는데 벽에 부딪혀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저 대역 안 쓰고 제가 하겠다고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방송을 좀 이제 알게 되니까 대역을 쓰는 게 낫구나. 어, 대역 쓰는 게 낫구나. 다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이런. 어, 그리고 내가 했는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은 예. 대부분 대역이 했는데 자신이 정말 이만큼 했는데 그게 부각이 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부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딱 보고 아 내가 세상을 좀 효율적으로 내가 순수했구나 효율적으로 살아야겠구나 효율적으로 살아야겠구나 어 김정은님이요 10년 전 아테나 작품에서 박은석 배우님 그러니까 로건님 만난 거 기억하시나요 하셨어요. 아 안 그래도 은석이가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났어요. 전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내가 쏴 죽인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죽이셨네요. 아. 와 그렇군요. 김정은 씨는 요거는 기억하시냐고 이제 기억을 되살려 주신 거니까 선물 하나 뽑죠 이거는. 아, 네. 예, 예, 요거는. 배역이 아니니까. 왁싱 말고 다른 거 뽑아야 되는데. 오! 외식. 외식 상품. 외식 상품. 난 솔직히 또 왁싱인 줄 알고 놀랐거든요. 왁싱이 좀 이영시 옷이니까. 네. 자, 최혜진 씨. 어, 내 딸 괴롭히고 내 남편이랑 바람피고 나 죽이는데 일조한 천서진이 밉나요? 내 딸 밀어서 죽인 오윤희가 더 밉나요? 둘 다 너무 밉지만 갑자기 궁금해요. 우와. 그러네요. 오 진짜 어렵다. 와 누가 더 밉나요? 와 갑자기 음악을 깔아주시네. 선택은 둘 다 미운데? 어떡하지? 물론 둘 다 미운 둘 다 미죠. 더 미운 사람 저는 저 고민되시죠? 천서진이요. 천서진이 왜냐하면 오윤희는 술김에 사실 기억이 안 났잖아요. 아, 근데도 너무한데?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너무하네요. 너무하잖아. 그 뭐 술 마셔서 기억 안 나면 다 되는 건가? 그럼 안 되지. 아니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어렵다. 어려워. 미운 걸로. 너무 미운 걸로. 네. 너무 코너로 몰았어. 예예예. 이분도 아직 못 태어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최혜진 씨도 선물 하나 뽑아주시죠. 네. 최혜진 씨 선물은요? 다른 거 뽑으면 안 돼요. 그 뭔데? 뭐 뽑았어? 또 왁싱 뽑았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고 나면. 왁싱. 아, 왁싱.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게요. 왁싱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이고. 저거 뭔지 궁금하다. 떨어진 거. 어? 물인데요? 물! 미네랄 워터입니다. 여기 왁싱 몇 개 들어있어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광고 예. 나가는 동안에.
콜투쇼 4부 광고를 좀 일단 듣고 올게요. 네. 아, 또 정다혜님이 그럼 언니 주단태가 더 밉나요? 천서진이 더 밉나요? 아, 주단태 갑시다. 네, 주단태. 주단태로 결정납니다. 주단태 확정. 네,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뽑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확인을 좀 하셨거든요. 어, 뽑고 싶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보시면 아, 뽑으시면 아, 보면 어떡해요. 아, 이제 치킨 되겠습니다. 아, 치킨 대놓고 보시고 왔어. 보고 싶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공을 보시다니 어? 학문은 뭐예요? 아니, 야. 거기에 뭐가 묻은 것도 아닌데요. 그러세요. 예. 예. 자,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네, 네. 네. 오늘 정말 귀여운, 정말 깜찍한 이지아 씨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차고단기도 있고 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예. 어, 다음에 또 어떤 작품이 또 하시게 되면 컬투쇼 네. 또 한번 들러주십시오. 아, 네, 그럼요. 홍보는 컬투쇼. 네. 자, 끝곡 들려드립니다.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Across the Universe라는 노래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신봉선 씨 네. 고생했어요. 이지아 씨 갈 때 같이 갈게요. 어, 네. 이 곡은 허금욱 PD의 선곡이랍니다. 우주를 사랑하는 이지아 씨를 위한 선곡이래요. 어,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잘 부르고 싶다. 네, 웬일이야 참. 야, 허 PD 너 뭐냐? 왜 저래? 알았던 짓을 하냐 쟤. 어, 전 다음 주에 올게요. 야, 형을 위해 곡 하나 띄워봐라.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지아 씨.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자유로 에러, 에러, 에러.